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참여와 이 모든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염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합된 기도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의 거룩을 위하여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다. 네. 그래서 영생을 취하십시다. 네. 지금 MBC에서 나는 태초부터 계획으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이런 정말 하나님을 우롱하고 기독교를 하는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거짓을 공영방송이 만천하에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혹하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미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거 보면 크게 반발한다고. 잘못된 이런 방송이나 교육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네.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입니까? 아니요. 동성애가 선천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셨습니까? 아니요. 1993년 동성애자인 과학자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을 부르면 신문에 안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를 부르면 신문에 나요. 이런 얼도당 통계 나오니까 전세계가 깜짝 놀라서 진실인 줄 알고 보도했는데 1999년 라이스박스가 조사했더니 이게 거짓이에요. 2005년도에는 이 발표한 해모 동성애자 부르다가 훨씬 더 많은 표현해가지고 연구팀이 다시 조사했는데 역시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동성애 유전이라고 하는 거짓 결과는 전세계에 대해서 투표됐는데 그 2005년도에 정확하게 해모까지 불러들여서 발표한 이 거짓이라는 것은 거의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반박되지 않은 거짓은 사실로 투명되는 거예요. 2012년에도 무려 23,873명을 놓고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찾았는데 못 발견했어요. 2019년에는 47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이거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동성애 유발 단일 소수 유전자 없다 라고 이게 신문기사 제목이에요. 근데 어디라고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말을 합니까? 이 공영방송에서 나갈 일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기도문을 잘 우리가 이끌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능욕을 하면 불교 신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라 신에 대해서 능욕을 하면 이슬람 신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근데 기독교에 우리 참 하나님을 이렇게 능욕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뭐가 떠올랐냐고 하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는 욕할 때 하나님을 모독할 때 군인들은 가만히 있고 면회하던 소년 다윗이 뛰어나가서 때려 죽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는 성읍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내버려두면 악한 자의 힘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방송이 잘못 나갈 때 내버려두면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직한 자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외쳐주세요.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이 나눠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방송 내보내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느낀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진실은 질이 아니라 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네. 올바른 말 해도 악성 댓글로 막 100개씩 200개라도 붙여버리면 진실이 실종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운데 정말 1%만 나서서 이 나라를 지켜도 천만 명 중에 1%면 1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와 SNS에서 진실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작으면 밀리니까 여러분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터넷에서 반박되지 않은 것들은 사실로 조명된다. 맞죠? 잘못된 이런 주장이 있을 때 이런 노래가 나갈 때 그거 대출부터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
애들이 듣고 믿고 동성애자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러면 반대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런 거 내버려두니까 나중에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동성결혼 합법화되고 나라가 성경에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진리들이 핍박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성경이 써 있어서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아서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대가를 치를지라도 입으로 말하고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글로 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글 쓰시기 바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다 동성애가 정상이라 그래도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전화하셔야 돼요. MBC에도 전화하시고 필요하면 공무원에게도 전화하고 의원실에도 전화하고 전화해가지고 욕하거나 쌍욕하지 마세요. 상대방 이름 밀어보고 적어놓고 자기 이름도 밝히세요. 그리고 품격있게 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고 그렇게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무서워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글자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MBC가 이거에 대해서 각성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불지적 운동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광고되는 업주들 우리가 하지 말라고 청하고 그리고도 광고가 나가면 우리 그 제품들 불매 운동하고 기독교인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대회를 시작하는 취지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영생을 취하십시다. 감사합니다.